보고 누락에 또 어설픈 변명까지 했다는 질타를 받은 국방부는 오늘도 종일 숨죽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권은 이 기회에 군 기강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인 기자입니다. 이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한 국방부 간부들이 오늘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불려나왔습니다. 이번 사드 보고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보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시간 동안 비공개 보고를 마치고 나온 간부들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꾹 닫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누락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보고서 누락과 관련해 군 핵심 관계자는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보고서는 결재 문건이 아니며 장관과 차관이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이해진 군 기강을 점검해야 한다며 청와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선 직전에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가 몰래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건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략 자산인 사드 배치를 극도의 보안 속에 다루지 않고 이렇게 남의 말 하듯이 조사를 지시하는 것부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민의당도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이 드러났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